그 의문점이 뭐냐 하면 이 자영업자를 다 죽일라 하는 거 아닌가? 어? 그 생각밖에 안 들고. 장사 한 개도 안 되고 물가도 뭐 소주도 오른다 그러고 맥주도 오른다 그러니까 걱정이요. 장사는 바꾸면 좋겠고 물가는 남들은 20% 30% 올랐다는데 100% 올랐고 어떻게 비싼지 살 수가 없는데. 서울 영등포의 한 먹자골목.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매출도 줄어든 데다 최근 무섭게 치솟는 물가로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1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또한 생활물가지수는 4.1%, 신선식품지수는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점점 높아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사는 바꾸면 죽겠고 물가는 남들은 20% 30% 올랐다는데 100% 올랐고 어떻게 비싼지 살 수가 없는데 모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비빔국수를 하는데 야채가 비싸서 비빔국수도 못하고 지금 그냥 잔치국수만 하고 있고 그래요. 너무 비싸. 아, 장사 한 개도 안 되고 물가도 뭐 소주도 오른다 그러고 맥주도 오른다 그러니까 걱정이요. 장사도 안 되는데 사람 더 안 사 먹지 그럼. 응? 진짜 엄청 안 되나 보네요. 안 돼 안 돼. 여기 사람 한 개도 안 댕기잖아. 담배 어쨌든 하나 팔았는데 이거 집세가 안 돼. 근데 이거 손님이 너무 안 오니까 밥맛이 없다니까 오늘은.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고통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7.9% 인상한다고 예고하면서 식당에서의 판매 가격은 소주 한 병당 4,5천원에서 5,6천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손님의 발길마저 끊길까 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그 소주값이 오른다? 이런 그 재료값이 오른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채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이거 가격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이 뭐 소주값도 오른다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도 이제 버틸 수가 없다고 안 올리고서는 이런 생각도 하면은 솔직히 이거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뭐 하나 먹기 위해서 만 원짜리 들고 가가지고 밥을 한 끼 못 먹는다 그러면은 말이 안 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요. 주류 가격도 오르면은 이제 전부 다 집에서 먹지 가게 와서 먹겠어요. 주로 저 테레비 엊그저께 누수하는데 6천 원 받아야 된다는데 지금 4천 원, 5천 원 더 비싸다는데 이제 오르면 6천 원 가게 와서 못 먹지 사람들이 집에 가서 먹는다고 오르기 전에도 지금 다 난리인데. 그러면 뭐 가격 같은 거는 네. 따로 올리실 생각은 안 하신 건가요? 아, 예, 아직 가격이 워낙 올라가지고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시고 그냥 장사하시는? 안 그래도 손님이 없는데 올리면 더 없을까봐 못 올리는 거지. 코로나19와 고공행진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가고 있습니다.